오늘날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떨어져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가 협력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외교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외교활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정치, 경제적으로 빠르게 발전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국가가 표시된 세계 지도입니다. 본인의 고향을 찾아보고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국제사회나 세계화와 같은 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바뀌어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변화하기도 하고 다른 대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나 기업 간의 협력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경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라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란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 활동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교 활동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외교관은 주로 국가 간 협상이나 교류를 담당합니다. 또한 해외 교포나 해외 여행객 보호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끼리 만나 교류하는 것을 정상 외교라고 합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 간 외교 활동인 만큼 경제 교류, 안보, 평화 정착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국가 정상이나 외교관 같은 이들이 담당하는 외교 활동을 공식적 외교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문화 등을 통한 민간 외교도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면서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은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에 있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외교 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외국인 등록을 통해 보다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국가에 대한민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또한 짧은 기간 해외 여행을 하는 도중에도 외교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도중 사건이나 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24시간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6.25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 부족한 식량과 자금을 마련하던 나라였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국제 원조에 동참하여 사정이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2010년 G20 정상회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심국가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여 평화유지군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이 해외에서 평화유지, 국가재건, 건설지원, 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활약하였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의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직위를 수행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반기문 국제연합 전 사무총장이나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전 사무총장 등과 같이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어 한국을 빛낸 인물도 많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 이는 IT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를 현지에서 부르는 별명이다. 이처럼 해외에 파병된 한국군이 현지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국제사회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군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지역의 국군 의료 지원단, 앙골라의 공병대대, 동티모르의 상록수 부대 등을 파견하면서 평화유지군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분쟁 지역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난 지역에 파견되어 교육, 의료,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2013년 필리핀에서 태풍 피해가 계속되자 현지에서 재해 복구와 의료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국군의 해외 평화 유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국제사회와 외교. 외교.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펼치는 평화적인 대외활동. 외교관. 공식적으로 외교활동을 전담하는 공무원. 외교유형. 공식적 외교, 스포츠 외교, 문화 외교, 정상 외교 등. 2. 국제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한민국. 국제원조 동참. 사정이 어려운 다른 나라를 도움.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의 정상들이 서울에서 모여 회의 개최. 평화유지군 활동. 대한민국 국군이 해외에서 평화유지, 국가재건, 건설지원,
의료 지원 등 수행, 한류의 확산,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 대한민국의 외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일과 평화 유지를 위해 외교가 필요하다. 2번, 모든 외교는 공식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진다. 3번, 외교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4번, 외교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외교관이라고 한다.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상호 교류나 안보, 평화 정착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외교 활동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번 차시에서는 외교 활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